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최근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지난 23일 청주에서 노동자 한 명이, 어제는 진천에서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공사 현장 내 안전 불감증은 언제쯤이나 사라질까요?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진천군 덕산읍의 한 약품 제조업체 건물 증축 공사 현장입니다. 바닥에 안전모 두 개가 덩그러니 놓아져 있고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. 어제 오전 9시 50분쯤 64살 A씨 등 노동자 두 명이 철제 구조물 위에서 용접을 하다 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문제는 사고 현장에 추락 방지망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다는 겁니다. 이제 저희가 갔을 때 벌써 이제 후송이 된 상태고 안전 정리를 안 했으니까 이제 뭐 사고가 났겠죠. 지난 23일 오전 9시 55분쯤엔 청주시 현도면의 한 철강 제조업체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1톤 철근에 깔려 55살 B씨가 숨졌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두 현장에 각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최근 3년간 청주에서 발생한 사망 재해 건수는 모두 60건으로 공사장 내 안전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. 사고 예방을 위해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최우선입니다. 안전난간, 안전방망,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기계 기구별로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. 기본을 무시한 공사장 안전불감증. 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박원입니다.